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가끔 언급을 했지만 P&G나 유니레버나 콜게이트 파몰리브나 이런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네.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 회사들이 슈퍼 가면 다 장악했어요. 한국만 빼고. 한국은 뭐라 그러냐면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의 무덤이다. 글로벌 브랜드의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주겸치약이 있는데 어딜 들어와. 인삼비는 못 이겨. 고영근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아, 오늘 네 번째 시간 P&G 프락터 앤 갬블 2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말랑말랑하게 지난 시간에 말랑말랑하게 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럴 때는 이제 우리 프링글스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게요. 네,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P&G가 막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 혁신적인 제품들 만들어낸 얘기 좀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엔 좀 더 인수 합병 이런 얘기가 좀 더 추가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P&G가 글로벌에서 뭐 그 생활용품 쪽으로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자체 개발만으로 계속 몸집을 불려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유통망은 깔아놨다. 그럼 여기에 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인수합병인 거죠. 그럼 예. 좋은 거 만드는 애들 시장에 나타나거든. 아 근데 이건 제 그냥 좁은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유통망 내가 다 갖고 있고 어디서 좀 좋은 생활 이게 생활용품이잖아요. 전자제품도 아니고 그런 생활용품이면 내가 딱 보고 야 갖고 와서 좀 분석 좀 해봐. 하고 비슷하게 해갖고 이름만 다르게 해서 딱 내도 사실 P&G 입장에서는 뭐 별로 돈 안 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유통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양심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그런 짓은 별로 안 했는 모양이죠? 아마 이제 유사한 제품을 낸 적도 있는데 잘 안 된 것도 있고요. 사실 샴푸를 뭐 한 회사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갑자기 개발해서 자기들이 어떤 우위를 가져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 브랜드라는 것도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많은 제품들은 전부 다 인수를 한 거예요. 잠시만요. 뭐 있습니까? SK2? 예. 아 저기 P&G 거예요? 예. 인수한 거지. 그러니까 뭐 아마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였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폴저스 커피 또 한때 인수했었어요. 그리고 저게 질레트입니까 혹시? 예, 질레트 면도기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질레트 면도기도 사실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 인수하고도 P&G 마크는 안 붙이네. 그냥 그 브랜드를 살리네. 어차피 그 브랜드를 산 거니까. 왜냐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P&G를 강조했을 때 득과 실이 있어요. 그렇지. 샴푸를 얼굴에 바르는 기분이지. 예. 그래서 SK2 같은 경우는 네. 그 마케팅을 할 때 P&G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감췄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뭐 오일 오브 올레이라든가 뭐 맥스팩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폴저스 커피만 조금 예외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P&G가 식품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근데 온리 개발해서 특허를 갖고 있고 많이 파는 게 프링글스예요. 프링글스요. 이 폴저스 커피는 인수를 했다 이제 얼마 있다 다시 팔아요. 예. 이 폴저스 커피는 굉장히 운명이 풍파를 많이 맞아요. 주인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 예. 지금은 뭐 한때는 뭐 던킨으로 갔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은 스머커스 잼 나오는 스머커스에 가 있는 거고요. 사실 프링글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켈로그에 팔아요. 다시. 켈로그에 팔아요. 아, P&G가 그렇게 힘들어서 만들어 갖고 예. 대박도 났는데 예. 팔아요? 그러니까 식품 부분에서는 예. 뭐 한두 개 가지고 버텨서 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프링글스까지도 팔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침을 겪기 전에 예. 계속 몸집을 불릴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돈을 많이 넣고 인수를 했던 쪽이 뷰티 앤 헤어라인이에요. 근데 한국은 사실 슈퍼마켓에서 지금은 파는 화장품들이 꽤 있지만 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마트에 가면 화장품 뭐 드럭스토어도 마찬가지고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보이시는 오일 오브 올레이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녹셀 인수하고 맥스팩터 커버걸 나오는 커버걸 인수하고 뭐 케이롤 웰라 이런 건 약간 헤어
쪽이고 그다음에 SK2도 인수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뷰티앤헤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네.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저렇게 화장품을 노릴까?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샴푸도 엄청 남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고 그다음에 브랜드 파워를 가져가기가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를 해서 이쪽으로 좀 노력 많이 마켓셰어를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개 이것들을 다 인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가져가면 약간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아. P&G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샴푸 팔고 세제 팔고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잖아. 예. 너무 노인네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약간. 투자자들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한테 뭘 이제 가져가려는. 사실은 저 그 오일오브 올레이 같은 경우는 유니레버하고도 인수 합병전이 약간 있었어요. 서로 인수하려고. 예. 그러다가 이제 유니레버가 깨지면서 이제 비싸다고 해서 P&G가 바로 P&G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네. 웰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57억 달러를 주고 인수해요. 와, 6조. 사실은 이런 헤어케어라고 하죠. 그냥 단순 샴푸가 아니라 네.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이런 염색약 이런 게 사실은 또 돈이 되는. 웰라 염색약이 맞아 예전에 유명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거죠. 사실 저 다른 브랜드들은요, 웰라 빼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SK2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 SK2가 원래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일본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저 일본 느낌인데 SK2 하면 일본 회사 같은 느낌인데 예. P&G 건지 몰랐네. 이 SK2, SK가 뭐의 약자냐면 시크릿 키, 비밀 열쇠. 아 그래요? 시크릿 키의 약자라고 해요. 두는 뭐야 그러면? 두 번째 열쇠?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SK2가 맥스팩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 중에 맥스팩터의 자회사 일본에 있는 지사가 개발을 한 거예요. SK2를 아니 사게 만드는 데를 가 보니까. 네. 이 장인들이 계속 손이, 효모를 만들잖아요. 아, 손이 너무 고와. 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그 효모 성분을 찾아보니까 피테라 성분이 있더라. 피테라 에센스. 그래서 이 피테라를 가지고 그러면 네. 에센스를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SK2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고가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 에센스. 네, 약간 네. 고가 정도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엄청난 광고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뭐 김희애 씨도 광고를 하고 장진영 씨, 김희애 씨 이런 분들이 광고하면서 그 대화형 광고를 하는 거죠. 들고 제가 써보니까요. 소위 말하는 증언식 광고를 해요. 내가 써보니까 뭐 이렇더라. 뭐 이러면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네. 뭐 결국 막 탕웨이 씨도 광고를 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한 돈을 쏟아보면서 마케팅을 하고 저 한 병에 한 20만 원 정도 해요. 저거 하나에? 예. 와. 근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거가 P&G 거라고 알려진 건 굉장히 나중이에요. 저 때도 이미 P&G 건데. 예. 왜냐면 맥스 팩터를 P&G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맥스 팩터를 사면서 SK2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북미에 팔고 그러질 않았어요. 일본에서 팔고 근데 한국에서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홍콩에서도 잘 팔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런데 이 SK2가 이제 뭐 유해성 성분 논란, 뭐 방부제에서 이제 유해성 성분 논란이 약간 나와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되게 이렇게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SK2가 예.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거 산다고 무슨 샘플 이런 것도 안 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많이 예. 방법이 바뀌었다. 뭐라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장품에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이제 네. SK2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죠. 두 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P&G의 운명을 바꿨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인수합병은 질레트 인수예요. 왜냐하면 화장품 인수해가지고 몸집이 커지긴 했는데 저 중에 우리가 그렇게 와닿는 브랜드가 SK2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뭐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근데 질레트를 인수하는 거는 회사의 가늠자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장품은 다 여자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용품도 뭐, 네. 대체로 누가 사요? 여자가 사죠. 많이 사죠. 네. 근데 면도기는 100%
남편 걸 대신 사주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골라요. 아 그래요? 대체로. 대체로. 아, 해보고 예. 고르시는구나. 어 그러지 않나요? 난 면도기의 품질 차이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거나 그거나.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무거나 사오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뭐 쓰시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 사다 드리겠죠. 그래서 2005년에 어찌됐건 질레트를 570억 달러에 인수를 해요. 질레트는 그냥 단독 회사였어요? 그냥 면도기 만드는? 예, 근데 질레트가 이미 그 전에 브라운을 1984년에 독일 브라운을 인수를 했었어요. 아 질레트가 브라운을? 그러면 브라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전기 면도기가 나오죠. 네. 근데 질레트는 이제 습식 면도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뭐 55억, 70억 뭐 그 당시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70억이라고 치우면 인구의 절반은 남자잖아요. 네. 그중에 애들 빼고 진짜 수염을 안 깎는 사람들 빼면 거의 대부분의 성인 남성 성인이 아니더라도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시장을 놓고 싸우는 브랜드가 과연 몇 개일까요? 면도기 시장 놓고 싸우는 거? 아니 크게 광고하는 데는 딱 두 군데인 것 같아요. 저기 질레트하고 시크. 예, 시크가 있죠. 예, 그 두 개 말고는 다 광고하는 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예. 대체로는 자기가 골라서 쓰는 면도기를 잘 바꾸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놓고 싸우는 브랜드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질레트, 시크, 그다음에 파나소닉. 필립스. 거기는 저기 전기잖아요, 전기.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넣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몇 개의 회사가 나눠 먹는 구조인 시장인 거죠. 그리고 전기 면도기가 그렇게 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비싼 거는 한 30만 원 해요. 네, 요즘 나오는 거 다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되게 작아요. 근데 고가예요. 샴푸를 몇 개를 팔아 이거 하나 파는 효과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샴푸는 심지어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질레트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줍니다. 아, 저 질레트 면도날 진짜 비싸요. 저 독과자면 사실은 브라운이랑 더 다 갖고 있으면서 저런 가격을 하면 안 돼요. 그 면도날 한 4개 이렇게 들어있는 게 한 만 몇천 원씩이에요. 정말 슬퍼 나는. 저 면도날 한번 더 쓰려다가 따가워보면 그 되게 서럽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돈을 벌고 다니나. 아 근데 저는 저거 어쨌든 그냥 한 단어 쓰거든요. 기분 안 좋아. 근데 이 질레트가 그러면 면도기만 갖고 있냐. 그게 아니라 브라운은 저기 오라이비도 가지고 있고 듀라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네 라인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인수합병이 발표됐을 때 P&G 주가가 좀 올라줘요. 아 이건 정말 좋은 인수합병이 됐다. 에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아 그래서 질레트 그 가끔 건전지 들어가는 거 보면 듀라셀 항상 넣어주는 이유가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장을 이제 사로잡아야 되다 보니까 왜 몇 개 안 되는 회사가 나눠 먹고 있는 구조잖아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모델도 항상 잘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질레트는 손흥민 선수가 모델인 것 같다. 전에 박지성. 아 진짜 좀. 운동선수 중에도 제일 잘 나가는 선수들이 광고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기면도기 그냥 일반 습식면도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성용 면도기도 사실은 P&G에서 제일 먼저 나왔죠. 이 다리 이런 여성용 면도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그 P&G가 히트를 친 이유는 사실은 위스퍼 때문이에요. 위스퍼? 아 저기도 P&G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날개. 전까지는 예 날개 달린 생리대가 나온 게 위스퍼가 최초예요. 근데 맞아요, 위스퍼가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막 TV 광고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대 앞하고 연대 앞에서 학교 앞에서 저걸 나눠줬어요. 샘플링 써보면 안다. 근데 확실히 써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런 상품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R&D를 하거나 뭐 개발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몰래 막 이렇게 사고 팔고 예,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 위스퍼가 와서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가져갑니다. 아, 그럼 저 이후로 그러면 그 좀 순수하게 생긴 분들이 하늘색 옷, 하얀색 옷 입고 나오셔서 이렇게 광고하던 예, 게 이 이후군요. 그 이후에 위스퍼가 완전히 아니, 포카리 말고도 생리도 항상 보면 약간 그
파스텔 톤 아니면 하여튼 네, 그래서 뭐 화이트하고 네. 뭐 순수하고 네. 뭐 매직하고 뭐 이런 광고가 네. 나오는 건 다 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위스퍼가 완전히 시장을 다 쓸어간 다음에 아 그럼 우리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또 다시 PNG가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예.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그 한국에서는 입지가 다져진 거죠.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브랜드가 그렇게 많으면 다 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지. 누구 하나라도. 예. 그래서 저걸 막 끌고 오다가 2014년에 야, 우린 이제 브랜드가 170개가 넘는데 브랜드가? 와. 알고 보니까 그중에 한 60개, 10개의 카테고리만 남고 그 걔네들이 우리 매출의 90%를 그러니까 이익의 90%를 다 걔네가 내더라. 나머지를 다 없애자. 유니레버도 똑같은 과정을 겪거든요. 너무 확장하다 보면 집중력은 없어지고 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몽땅 팔아요. 화장품 라인을 SK2만 빼고 다 팔아요. 그 살 때는 코티에게 41개의 브랜드를 코티에게 팔아요. 코티? 예. 그 미국 화장품 그 브랜드. 그 생활용품 파는 화장품 파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코티에게 다 팔아버려요. 근데 이제 뭐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가끔 언급을 했지만 P&G나 유니레버나 콜게이트 파몰리브나 이런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네.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 회사들이 슈퍼 가면 다 장악했어요. 한국만 빼고요. 한국은 뭐라 그러냐면 네.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의 무덤이다. 글로벌 브랜드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은 주겸치약이 있는데 어딜 들어와. 그럼 인삼미는 못 이겨. 특히 샴푸 같은 것만 예를 들어도 네. 헤드앤숄더, 팬틴 뭐 이런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쓰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린 댕기머리죠. 댕기머리려. 예. 사실은 그거 그 지금 말씀하신 댕기머리하고 려가 지금 굉장히 그 마켓셔가 있는데 그 전에 이런 브랜드 그 뭐 P&G나 유니레버를 정말 아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날린 샴푸가 있어요. 글로벌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 저 엘라스틴 하세요. 엘라스틴. 아. 아, 여성분들은 다 엘라스틴이었죠, 저때. 그러니까 그 저런 케이 사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아, 저건 외국에. 외국에서 온 게 아니군요. 예. 엘라스틴은. 그 LG 생활건강에서 전지현 씨를 내세워서 엘라스틴 광고를 찍었는데 저 뒤로 다른 샴푸의 그렇지. 존재감이 아예 없어져요. 아, 안 됐다. 아. 왜 그럴까? 왜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 모델도 많고 뭐 샴푸야 뭐 누구나 만드는 거고 아. 브랜딩하기 나름인데 왜 그걸 못할까? 우리는 왜 우리만 여기 저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PNG가? 예. 한국에서 나와도 이게 괜찮은데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다른 나라는 아, 국산을 어떻게 써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 아. 이게 훨씬 좋겠지라는 생각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제품들이 워낙에 잘 만들고 브랜딩도 굉장히 잘해요. 아, 우리나라 생활용품의 수준이 예. 높아버렸다. 예. 예. 그리고 사실 LG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럭키 시절부터 뭔가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아, 쌓아온 게 또 예, 있죠. 예. 예. 그다음에 그 도브가 굉장히 유명한 게 바디샤워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도브 바디샤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힘을 못 써요. 전혀 못 써요. 아, 도브도. 해피바스가 그 시장을. 해피바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브랜드가 다 1등이 아닌데 에. 저 당시에는 저런 브랜드가 시장을 한번 이렇게. 저런 글로벌 브랜드들의 다 물리치면서 국산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은 거예요. 한국에서 콜게이트 치약 그렇게 안 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페리오 2080 주겸치약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LG생거 애경 아모레 때문에 저런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힘을 전혀 발휘하지를 못해요. 내가 보기엔 그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브랜드가 독한 마음 먹고 갑질을 한 것 같아요. 즉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유통에서? 수도 있어요. 유통 가서 나 LG 생활 건강인데
너이씨. 너 콜게이트 치약 갖다 놓네. 어, 나 코카콜라 뺄게. 아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소비자들의 니즈도 너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콜게이트 치약에 대한 뭐 정말 바라는 거 이런 게 없고. 근데 치약은 다 거기서 거기라 콜게이트 갖다 놓고 페리오 다 빼면 다 콜게이트 집어가요. 아니야. 저는 주겸 쓰고 나서는 콜게이트류, 아, 콜게이트류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송염 쓰고 주겸 쓰지만 콜게이트는 뭔가 좀 너무 화한 느낌? 근데 갔는데 네. 갔는데 콜게이트만 있고 주겸이 없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치킨집 갔는데 콜라 달라고 했는데 펩시콜라 온다고 이씨 나 집에 갈래 이러냐고요. 집에는 안 가지만 두 개는 안 시키죠. 불편해? 네, 그리고 아. 어지간하면 급하지 않으면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콜게이트는. 야. 중요한 건 이런 제품들이 한국 상품의 그게 어떤 뭐 유통에 갑질이 됐던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넓혀놓으니까 다른 성능 좋은 한국 제품이 나왔을 때 자리 잡기가 쉬워요. 어. 하기야. 사실 댕기머리나 열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 그 해외에서도 댕기머리 쓰시는 분 많아요. 제 동남아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저 댕기머리 샴푸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아 케라시스도 우리나라 거예요? 케라시스는 이제 브랜드는 아마 가져왔을 텐데 저게 애경에서 밀면서 사실은 케라시스도 예. 한때 잘 나갔죠. 예, 한때 잘 나갔어요. 네네. 요즘은 뭐 무슨 그 지드래곤도 샴푸 광고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그 샴푸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무덤이 되다 보니까 네. P&G나 유니레버 같은 회사들이 원래 없던 상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요. 한국 향으로? 한국 그렇죠. 특화해서 유일하게 PNG가 그나마 생활용품 중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게 다우니 섬유 유연제인 거예요. 다우니만 좀 돼요. 그러니까 다우니 브랜드의 세제를 만들어요. 아예. 아 미국에는 없어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아 브랜드 하나가 간신히 살아남으니까 어떻게든 뭐, 걔 붙잡고 다우니 네. 포테토칩, 다우니 치약. 도브도 아. 야 그나마 그래도 바디워시는 어떻게 비빌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브 샴푸도 하고 뭐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 온리 인 코리아. 예.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잘 되면 다른 나라로 당연히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에서는 어떻게 비벼봐야 되겠다. 야.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LG 생건을 보면 LG 생건도 저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슷한 확장 전략을 써왔어요. 네네네. 인수합병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주가 상승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아까 이제 질레트가 굉장히 좋은 인수합병이었다고 했는데 마냥 좋을 순 없어요. 항상 어디선가 균열이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도날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럼 그 시장을 뚫고 들어온 놈이 누군가는 있겠죠. 당연히 네, 있죠. 항상 있죠. 있죠. 그게 원달러 쉐이브 클럽이죠. 원달러 쉐이브 클럽. 예,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왜 처음 주문하면 그 면도기 네. 하고 면도날 같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면도날 보내주는 서브스크립션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굉장히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애들이 비싸게 팔고 그렇지 잘 안 해주니까 예 그러면서 어 굉장히 마켓 시어를 좀 잡아먹고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니레버가 자기네는 면도기가 없었거든요. 아 인수해 버려. 1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해요. 원 달러 저거를. 예. 다가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라는 비싼 뭐 모델의 이제 그 면도기 사업체가 또 스타트업이 등장을 해요. 이러면서 좋았던 브라운과 질레트를 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마켓시어도 내려가고 조금씩 하향 곡선을 걷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한번 좋다고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좋다고 영원한 건 없다.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예. 그렇지, 없지. 우리 기업하신 맨날 못 가. 예전에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일회용 면도기요? 샴푸나 면도기나 뭐 네. 바디샵나 이런 거 팔잖아요. 어, 500원 예.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목욕탕이기 때문에 일회용을 쓰잖아요. PNG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잘 하지만 또 지역적으로 남미가 좀 가까울 거 아니에요. 네. 남미에서 이런 걸 막 팔아봤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Why? 왜 안 팔릴까? 일회용이?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저런 그 제품들이? 원래 자기네 제품은. 샴푸가. 막강한 경쟁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머리를 안 감아요? 샴푸가 비싸요. 아 그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들의 소득 수준에서 비싼데 그런 이유도 하나 있지만 가서 보니까
대체로 얘네들이 큰 슈퍼에 가서 막 미국은 일단 그 슈퍼가 크고 사이즈가 볼륨이 크잖아요. 네. 물건 용기당 사이즈가 큰데 얘네는 보니까 주변 동네 가게에서 사는 거예요. 주로. 네. 아. 동네 가게에서 그 샴푸를 갖다 놓기 샴푸가 너무 크고 비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회용 잘라 쓰는 샴푸처럼 만들었어요. P&G가 남미에서. 예. 저렇게 잘 팔려요? 저렇게 하니까 잘 팔린 거예요. 근데 이게 P&G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자. 그러니까 이게 나름 자기네들이 하는 현지화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잘 되는 브랜드만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현지화를 했다면 여기서는 여기에 맞는 현지화를 나름 하는 거예요. 포장비가 더 들 텐데, 저 포장비 진열비가 더 들 텐데 그 조금 더 부어줘도 아무 관계 없는 건데. 근데 큰 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아. 물건도 안 갖다 놓고. 큰 게 용량 대비 훨씬 싸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분들, 정열적인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낭만적이고. 당장 돈이 지금 10달러 있으면 그걸로 한 100번 쓸 텐데 일단 10센트로 그냥. 10달러 있으면 그냥 장미꽃 한 송이를 사는 분들이야 저분들. 아, 멋있습니다. 그냥 오늘 밤 네. 장미꽃 한 송이를 사고.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한 건 오늘 배운 건 그거네요. 한번 좋은 저 M&A 했다고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닐 뿐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현지 그 나라 문화에 맞는 것을 잘 만들어야 그 나라에 성공할 수 있지. 그냥 이 나라 우리나라에서 잘 팔렸다고 그 나라도 잘 팔릴 거란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아, 저 문화가 정말 문화가 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외 시장에서 네. 훨씬 현지화된 제품을 빨리 많이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스탄 유니레버라고 해서 인도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름대로 거기서만 팔리는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한 경험들이 있어요. 시작 샴푸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에 전략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사이즈는 굉장히 크죠. P&G가 훨씬 더 크죠. 예. 그래서 뭐 한국 기업들하고 좀 비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뭐 P&G하고 유니레버 주가 상승률을 보자면 네. 과거 5년 동안 보자면 P&G가 훨씬 높고 유니레버가 낮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LG생활건강을 넣잖아요. 그럼 그 중간쯤은 가 있어요. 5년 동안. 사실 LG생건이 그러니까 많이 그 주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물론 시총 차이는 굉장히 크죠. 네. 그런데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여기는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화장품 라인이 워낙 세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낮죠. 근데 같은 화장품 라인이라도 로레알 같은 경우는 이들을 다 제끼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3% 보면 글로벌을 네. 할 때 네. 맨날 예. 우리 장 본부장님이 예. 얘기하시는 네.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로레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해서 보면 좀 그런 걸 보면 화장품에서 아모레가 조금 아쉬운 어쩌면 너무 저평가돼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것까지 오늘 또 지혜를 주시네. 저건 또 무슨 그림입니까? 사실 우리가 주가만 보고 덩치만 보고 이러면 P&G가 훨씬 좋은 회사처럼 보여요. 근데 요즘 최대한 트렌드가 뭡니까? ESG죠. 네? 예, 제가 유니레버 마지막에 ESG를 굉장히 잘한 유니레버가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니레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ESG 평가가 좋아요. 왜 그렇죠? 그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했겠죠? 쪽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립톤 차를 재배하는 농장 뭐 원료 생산하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런 소셜 밸류라든가 뭐 재활용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파타고니아보다 유니레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유니레버가 진짜 높네요. 예, 압도적이에요. 야, 테슬라가 6점인데 유니레버가 42점이에요. 저 뭐죠? 뭐의 점수죠, 저게? 그러니까 ESG 얼마나 예. 잘하고 있는지를 예. 평가하는 점수 예.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유니레버는 ESG 때문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 됐어요. 저건 또 지금 이후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뭐 예.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네. 점. 예. 그래서 P&G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네. 다음 시간에 혹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뭔 얘기를 해드릴까. 너무 이제 그 엄청난 기업, 예, 뭐 이런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을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약간 그 한국에서 뭔가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지만 정말 잘 모르는 크긴 큰 따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결혼식도 갔다 왔다고 알려진 기업이 있어요. 인도에. 타타그룹? 마힌드라 아니에요? 마힌드라?
어디죠? 결혼식을 갔던 거는 릴라이언스 그룹. 아, 릴라이언스 그룹. 아. 네. 릴라이언스 그룹. 그래서 뭐 이 아들 딸 결혼식에 뭐 누구도 갔고 뭐 반기문 연주인 사무총장도 가고 뭐 이재용 씨도 가고 뭐 누구도 가고 뭐 무슨 미국의 팝스타들도 다 가고 했다라는 기업이 릴라이언스. 그 시내 한가운데 엄청 높은 빌딩이 자기 집인 그 예, 예. 거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네. 도대체 저 회사는 뭘 하는 회사고 어떻게 했길래 맨날 이런 데만 등장하는가. 그래서 사회면이 아닌 경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재밌겠네. 자, 다음 시간에도 큰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릴라이언스 기다리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영경 교수님 말랑말랑한 기업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